YTN 지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이미령입니다. 길었던 추석 연휴가 끝나고 맞은 월요일. 명절 후유증을 떨쳐내지도 못한 채 부랴부랴 일상의 업무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온몸 구석구석에 음식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고 친척들과 주고받은 이야기들이 환청처럼 귓가에 맴돕니다. 이럴 때 작은 화분이나 길가에 푸른 잎을 이고 있는 나무들을 바라보는 것 어떨까요? 그래서 오늘은 어른들을 위한 그림 에세이 위로의 정원 숨을 소개하려 합니다. 일상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마음의 휴식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원 풍경을 담고 있는 그림책인데요. 물론 그 정원은 꿈에서 본 풍경일 수도 있고 뙤약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일 수도 있고 저녁에 바라본 일몰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푸른색은 언제나 우리 숨결에 휴식과 위안을 줍니다. 책을 펼치면 가득 펼쳐지는 온통 푸른 세상. 그 그림들을 비껴가며 자그맣게 쓰인 식구들. 풀꽃이 초록색 옷이 어떤 이의 밝은 웃음이 나의 마음에 들어옵니다. 내 안에 나만의 정원이 만들어집니다. 누구도 나의 정원에 들어와 마음대로 꽃을 꺾을 수 없습니다. 나만의 정원을 꿈꿉니다. 당신의 정원을 바라봅니다. 누구나 가지고 있는, 가지고 싶어하는 위로의 정원 숨. 첫 번째 페이지에 실린 글귀입니다. 짧은 식구는 아주 작은 글씨체로 담겨 있는데요. 게다가 이 책에는 페이지도 없습니다. 어쩌면 작가는 글이나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그저 푸른 풀빛으로 가득 찬 그림들을 보면서 안식을 얻으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꾸몄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계절의 정원, 시간의 정원, 누구나 정원이라는 세 가지 항목 아래 펼쳐진 30여 편의 지푸른 그림과 짧은 글귀들. 이렇게 책의 푸른 정원에서 위안을 얻었으니 이제 나만의 정원을 곱게 가꾸어서 피로에 지친 이웃들에게 열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의 책 일러스트레이터 휘리의 위로의 정원 숨입니다.